이삼이 내 발냄새 그만 맡아라. 너무 진지하게 맡는 거 아니니? 이건 어때? 이건 아니야. 저런 일인가? 이걸 이렇게 몇분 동안이나 맡아야 되나? 그러니까 그런 보통 일인가? 그만 맡아! 이것들아. 너 오른쪽에 아직 잘 자라고 있는 그루트의 야, 이거 뿌리가 나왔어? 뒷부분. 야, 근데 걔가 뿌리가 안 나. 뿌리가 안 나왔는데 이렇게 싱싱한 거야? 야, 근데 뿌리는 안 났는데 위에 새싹이 새로 난 거다? 위에 있는 그 작은 것들이? 신기하네. 이거 새거 떨어지고 지금 원래 얘네 두 개만 있었거든? 근데 지금 요 애들이 쪼만한 애는 내만큼 컸어. 우리 집 거는 진짜 완전 축축 다 늘어져가지고 새까매지면서. 이게 진짜 햇빛을 안 보는 게 나은 것 같아, 쟤는. 아, 그래? 쟤를 베란다에 놔뒀는데, 베란다 놔두면 애가 이게 흐물흐물해지고 입도 좀안 싱싱해지더라고요. 아니 근데 나내 거는 다 계속 같은 자리에 놔뒀거든? 근데 갑자기 그랬나? 얘네 키우기 힘들어. 안 쉬어. 그니까 야 나는 진짜 네가 이게 죽었다길래 이거 그렇게 키우고 싶다는데 이걸 왜 죽여 아니야. 이랬다니까? 죽지 않았어. 이파리가 죽었다고. 그니까 네 거는 죽지 않았는데 아니야. 얘네 진짜 키우기 힘들어. 얘네 까다롭다, 얘네. 왜? 야그 뭐야 거기 가니까 꽃도 엄청 피어 있는 거야 그래, 노랗게 이거 꽃핀데매 그 납작한 노란 꽃 말하는 거지. 야 이거 너무 사진 귀엽다 애기 때. 아 춘삼이다 어 니네 집 버즐 버들이래. 바질 바질 왜 이렇게 됐어? 바질이 왜 이러냐면, 위에 옷걸이가 한 번씩 툭툭 떨어지면서 계속 얘만 공격을 했어. 툭 떨어질 때마다. 그래서 계속 하나씩, 둘씩 잃다가 남은 게 이거고, 얘는 내가 관리를 안 했어. 근데 이게 원래 약간 끝에가 이렇게 동글동글하거든? 아, 그래? 근데 원래 그래? 점점 뾰족뾰족해지더라? 우리 아, 집 것도 그래? 그래. 날파리가 있어. 오, 다이소 흙을 급한 대로 샀거든? 그 흙이 안 좋아. 그 흙을 쓰면 계속 습기가 엄청 머금고 있고. 이 뿌리 파리인데? 제가? 어디에? 요 날라다니는 파리들 다 있잖아. 그래? 이게 여기다가 알을 낳으면 알이 뿌리를 파먹거든. 그래? 그래서 나중에 시들시들해지다가 갑자기 칵 죽어. 그래? 근데 이게 옆에 있는 것도 옮겨다닌단 말이야. 아직은 괜찮은 것 같지 않아, 근데? 아직은 괜찮은데, 어떡하냐? 나중에 파리가 점점 많아져. 우리 애들 그거 잡는 맛에 여기 들어오는데. 아, 그래? 되게 긍정적이구나. 이거 뿌리가 혹시 이렇게 나온 건가? 그런 거 같지? 뿌리가 지금 이 끝에 이렇게 나온 건가? 나랑 그 뿌리도 없나? 이 끝에, 이거 봐봐, 이거 다 뿌리야? 그런 거 같아. 왜 뿌리가 이렇게. 이렇게 위로 솟았어? 몰라, 나 잘못 심었나? 아닌데. 이거 내가 심은 거지, 그치? 내가 심었는데? 왜 이러지? 뿌리가 어떻게 저렇게. 우리 집에 있을 때는 이렇게까지 안 나왔었는데 진짜 튼튼하게 나오네. 이것도 많이 했지, 국민소보. 야, 이건 뿌리가 되게 다르다. 팔랑팔랑거리네. 이거 근데 잘안 났어, 뿌리가 얘도 처음에. 우리 집은 너무 웃자라가지고 이 대가 있잖아. 힘도 없고 진짜 머리카락처럼 나. 얘를 지금 큰 화분에 심어야 되나? 아니면 다 쳐내가지고 다 다시 심어야 되나?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이야. 되게 무성하다, 야. 얘보다 얘가 더큰것 같아. 맞아. 야, 이거 나오는 거 보니까 진짜 신기하게 중간에서 조그만 잎이 딱 붙어가지고 나오다가 벌어지대. 맞아. 쟤물 줘. 잠깐. 하나 더? 여기는 진짜 베란다 정원이 되고 있네. 있잖아. 홍콩 여자는 맥주로 닦으면 확실히 다르다. 닦아봤어? 반짝반짝한 게. 아니 그 전에도 한번 닦아봤어. 근데 얘 있잖아, 크루시아. 얘네는 그렇게 크게 막더 반딱반딱해지고 이렇게 아닌 것 같아. 그리고 쟤물 줘야 된다, 지금. 준상이 물 얘또 나오고 있네. 보면. 계속 나오고 있어. 걔 뭘까? 뭔것 같아, 얘? 이거 다. 얘는 진짜 처음 본다. 그 화원에 있는 어떤 것 중에 하나겠지? 아니. 별 신경 안 쓰는데 되게 잘 커. 이게 뭘까? 참 신기해. 이건 진짜 여기가 크다. 네가 진정한 식물입니다.
어떻게 이렇게 났지? 야, 근데 일부러 이거를 안 자르고 계속 둔 거야? 뭐를? 뿌리를? 뿌리를 안... 이 기둥을? 어! 안 잘랐어! 이렇게 될까 싶어서 혹시 혹시 살까 싶어서 이게 원래 이것보다 조금 위에 잘랐었는데 나중에 내가 물러주더라고 얘가 계속 이렇게 만져봤거든 여기도 말랑말랑하네 이까지 물러진 거야? 어 그렇네 이 정도 안 물렀거든 위에만 물렀었거든 위에 얘들도 그러면 안 되는 애들이다 근데 여기까지 딱 이렇게 뭔가 묶여서 마무리가 된 느낌인데 여기도 물렀어 물러온다야 계속 잘라내야겠어 와우! 왜? What? 야, 이 귀한 걸. 잠시 나가주실래요? 혼자 있고 싶은데요. 아니야, 어쩌다가 이랬어. 아니야, 물러온다 그래가지고. 몰라. 혼자 있고 싶어. 이건 왜 이렇게 점점이 생기는 거지? 모르겠어. 이거는 집들이 선물 받은 건데, 저거는. 내 거. 홍콩 야자가 하나가 야야 다 판다야 야! 올해를 팠어 홍콩 야자 하나가 막 점이 생기고 새로 나오는 조그만 게 다 점점점점 바뀌어가지고 새까매지는 거야 그래서 찾아보니까 그게 과습되면은 점같이 막 생기면서 떨어지는 거야 얘네 종류는 딴 애들보다 확실히 물을 좀 안 주는데 나 계속 이게 뭐가 볼록볼록 올라왔는데 맞지? 이렇게 따글따글한데 야 끊기던데? 끊긴다고? 없어지는데? 이거는 이미 파인 것 같고 이거 가끔씩 뒤에 진딧물처럼 그런 게 좀 생기던데 뭐야? 모르겠어 아시는 분? 아니, 근데 쟤네는 안 그런데 얘네만 그래 쟤네는 아니 우리 집에 크루시아 기다리고 있겠다 칼라데아 있잖아 그게 점점 잎이 노래지는 게 엄청 많으면서 다 말라가는 거야 그걸 저번에 영상인가 어딘가 얘기를 한번 했었는데 어떤 사람이 댓글 달아줬거든? 이거 혹시 응애일 수도 있으니까 바보라면서 그래가지고 집에 가서 보니까 잎 뒷면에 있잖아 하얗게 뭐가 막 앉아있는데 나는 그게 먼지라고만 생각했었어 근데 하얗고 이게 좀 끈적끈적거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그 하얀 거를 이렇게 엄청 자세히 봤거든 막 사람 움직이는 거야 하얀 게 그래가지고 그거 약간 그 소독약 같은 거 묻혀가지고 닦았거든 그러고 나서 노래지는 건 좀 없어졌어 아 그래? 근데 진짜 벌레가 좀 꼬였어 나와 얘도 얘네만 뭔가 뒤에 이렇게 있나 봐 이게 한 번씩 닦아내거든? 닦이는 거는 근데 한두 번이어야지 우리 집에 그 이거 기둥 있는 거 있었잖아 죽었어 쟤 은근히 잘 크던데 내 것도 한 2년? 2년 됐는데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컸거든 갑자기 잎이 완전 다 노래지는 거야 반쪽이 후두둑 다 떨어지길래 왜 이러지 그랬는데 나머지 반도 그 뒤에 바로 떨어졌어 뿌리는 어떻게 했어? 아직 그냥 앙상한 채로 나무에 박혀있어 아니야 니도 영양제 줘봐 얘처럼 다시 한번 크루시아 밑에 이제 점점 많이 단단해지지 어 이거? 어 진짜 나무처럼 변하네 근데 밑에 잎이 노래지는 거 진짜 과습되네 저래? 밑에 있는 건 이제 오래 살아서 떨어지는 거 아닌가? 저 구문초가 제일 그거다 너무 커 여기 구문초들이 딱 생장하기 좋은 환경인가 보다 얘 구문초 있던 데서 나왔잖아 얘도 어? 뭘까 진짜 진삼이 춘삼이 눈이 많이 노래졌지 그때 여름보다도 훨씬 더 큰 것 같아 진짜 어른 고양이 티가 난다 이제 여기 앉아있으니까 따뜻해서 잠이 솔솔 온다 한숨 자고 가라 여기서 왜 식물들이 잘 자라는지 알 것 같아 우리도 잘 자라잖아 오빠랑 나도 계속 자라잖아 그래 나 따뜻한 거. 야 이거 그냥 얼마나 허접해 보일까 이거. 근데 확실히 이렇게 내려 먹는 게 저거 더치처럼 해 먹는 것보다 향이 더 좋은 것 같아. 비록 도구는 이렇지만 저 정도 들린다 소리.
거슬린 건 아니야. 어머 그 정도면 괜찮지. 야 우리 집 고양이 정수기도 저만큼 소리 나지. 아 여기 앞에 본회형이 생겨가지고 그러니까. 발음이 자꾸 새. 알붙이를 발라줄까? 이야 화면에 꽉 차 완전. 좀 뒤로 갈까? 아니 됐어 여기. 장난 아니다. 우리 여기 공원 앞에 보면 할머니들이 이거 막 난전 파는 할머니들이 있단 말이야. 얼마 전에 호박을 이렇게 팔길래 호박을 파네 이러면서 신문지에다 씨를 말리길래 그러네 했는데 내가 하게 될 줄. 집에서 이렇게 큰 호박을 30대에 썰고 자르고 있을 때 30대? 한 40, 50대는 괜찮은데? 엄마가 됐을 때나 해볼 것 같은 호박인데 30대 때 친구한테서 호박 꽈 넣을 수 있겠냐고. 또 단내가 난다 호박에. 맛있겠는데? 이거는 하고 안 달면 신창에 나오는데. 맞아 이거 냉장 보관해야겠지? 이 큰 거를. 야 근데 생각보다 되게 금방 무는 거야. 야 저런 누르는 것도 샀어? 이거 세트로 팔았지. 가구라고 뭐 사고 이거저거 사고 이러면은 더 물어주는 게 되게 많단 말이야. 근데 사고 싶다. 더 물어가는 거 뭐. 살림이란 그런 거 아니겠니? 맞아. 뭐든지 템빨이 있고. 맞아. 야 이 템 너무 탐난다. 뭐? 이 음식물 템. 음식물 템. 아주 싹싹 긁어 드시는군요. 갈 때 많이 싸줄게요. 고양이는 진짜 세로로 찍어야 예쁘게 나오는 것 같아. 아 그래? 다리가 이렇게 다리가 긴 줄만이. 아이 예뻐라.